이 어려운 세상에 어떻게 해야, 어떻게 처신을 해야 이롭게 되느냐. 다시 말하면, 살아남느냐. 살아남는 것은 보통 사람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살아남아서 다음 그 이후에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 나갈 것인가. 그죠? 우리 가정적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가난이 왔어. 부도가 왔어. 어떻게 목숨 보자고 살았어.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부도가 풀렸어. 어찌 됩니까? 먹고 살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이가. 없으면 어찌 됩니까? 그 가족이 가난하게 살아야 되잖아. 마찬가지로 지금 명예의 세상에 왔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소위 이득을 볼 것이냐. 그죠? 다시 말하면 내가 어느 나라를 맡아도 잘 다스릴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죠. 명예계에서 제시하는 게 있습니다. 문왕이 이지했고, 기자가, 여기에 나오는 기자가 이지했다, 이랍니다. 이 이지는 뭘까요? 군자 이하야죠. 군자 이하야. 이 앞에 뭐죠? 명입지중이. 그죠? 명입지중이 명인이. 이래되죠. 다시 말하면, 그 밝음이 땅 속으로 기 드가뿌렀으니 그것이 뭡니까? 명이 암흑이 되었다. 군자는 이럴 때를 보고 뽐받아서, 이 말이죠. 그 뽐받은 1번 문왕이 이렇게 뽐받았고 2번 기자가 이렇게 뽐받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왕은 뭐 있느냐? 문왕은 은나라 말, 그러니까 상나라죠. 상나라 말에 달기의 남편 주임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라의 걸임금 카듯이, 이 걸주가 폭군 중에 대명사잖아요. 그 주임금이 은나라 말에 임금이었거든. 그러니까 이 임금이 뭡니까? 이 임금이 각시 달기가 왕비 달기입니다. 달기가 시킨 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하거든. 충신을 목을 베서 죽이면 뭡니까? 달기가 깔깔 웃고 좋아하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야. 그죠? 여러분 유명한 포락청 가는 거 있잖아. 이런 구리 막대기를 연못 가운데 탁 걸어놓고 그 진해가락해서 그 뜨거운 불 속에 진해가다가 떨어지면 그걸 깔깔깔 웃고 이랬다 하잖아. 우리 달기 영화도 봤죠. 그런 소위 주임금 시절에 문왕도 소위 유리옥이라는 옥에 가둡니다. 옥에 갇힙니다. 이제 주나라 사람이죠. 주나라 문왕도 뭡니까? 옥에 들어가서 명입지중의 명인이 용의 지명이죠. 용의 이명을 뽐받습니다. 금웅딸 같은 밝음을 뽐받아서 옥에 들어가 가지고 뭡니까? 주역을 쓰게 되죠. 이 그림을 보고. 그래서 문왕의 주역이다 라고 하는 소리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자가 나옵니다. 이 기자가 뭐냐고 그러면 주임금의 삼촌입니다. 주임금의 삼촌인데, 주임금의 형님 중에 미자가 있습니다. 미자. 그 다음 삼촌 중에 한 삼촌이 미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삼촌이 기자입니다. 미간은 뭡니까? 아주 다혈질입니다. 삼촌이. 주임금 보고 막 나무래 가면서 소위 충간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 명예의 시절은 어떻게 해야 잘하는 사람이라고? 용의 이명해야 돼. 빛을 줘도 금날 같은 빛을 줘야 고맙다 해. 확 드러나는 걸 주면 고맙다 안 여겨. 폭군이 돼, 오히려. 그래서 바로 죽습니다. 어떻게? 충신은
충씨는 이 심장이 구멍이 7개로 되어 있다는데 화문 내버렸고 이거 드러내서 죽입니다. 그래서 미자는 뭡니까? 아, 이래 안 되겠다. 저 형인데 이래 안 되겠다 하고 뭡니까? 예, 조상의 위패를 들고 예, 망명을 떠나서 만약에 이 이후에 내 동생 주의 이 이후에 나라가 망하면 내라도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 하고 소위 위패를 들고 도망갑니다. 그 다음에 이 기자는 어쩝니까? 기자의 명이다. 지금 이게 오거든요. 오, 임금의 자리죠. 소위 기자에서 임금 역할을 했던 명의의 처신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자는, 기자의 명의는 바르게 해서 이익을 얻었다. 이익 안정이죠. 주역 참 희한하게 쓰고 있습니다. 아주 미세한 부분도 놓치지 않습니다. 왜 이정을 가느냐? 이건 뭡니까? 간이 적겠잖아요. 이 간. 그죠? 어려움을 어떻게 처신해서 이익을 얻었냐? 기자는 그랬다면, 뭐, 명의의 시절에서. 그죠? 자, 기자는 어떻게 했답니까? 사마천에서도 나오고, 사학에서도 나오고, 논어 미자편에 나옵니다. 기자는 미친 척 했다고 그러죠. 미친 척 했다. 기자의 이 양광이랍니다. 기자의 양광. 기자가 미친 척 한다. 거짓 미친 척 한다. 이 말입니다. 귀신 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뭐, 저 삼촌은, 안 죽여도 되겠다. 아, 이래서 이제 살아남았는데, 그 미친 척 하면서 저녁에는 뭐 했다고 합니까? 홍범구주를, 이 양반이 썼다고 그러죠. 그죠? 홍범구주. 홍범구주를 지어가지고, 소위 주나라 무왕한테 주면서 은나라 상나라 주가 멸망을 하고 주가 들어서면서 기자로 하여금 조선 그러니까 옛날 우리가 우리 역사가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안 배워지고 있으니까 기자 조선을 제후로 줬다고 그러죠. 주 이후에 자기가 뭡니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치세 능력을 길려가지고 기자 조선의 제후가 됐다. 임금이 됐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거를 공자님이 뭐라고 했느냐. 기자의 명이야말로 뭡니까? 식풀 수가 불가했다. 없앨 수가 없었다. 소위 기자가 명의의 처세를 잘했기 때문에 미친 양광이죠. 미친 양광. 미친 짓을 잘했기 때문에 그것은 뭡니까? 시켜 죽일 수가 없었다. 불가했다. 그래서 명이 살아났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한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명의의 시절은 자기의 지혜를 드러내면 소위 폭군이죠. 나라가 무도한 세사이죠. 그게 알아주지 않고 먹혀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놈을 없앱니다. 그놈을 죽입니다. 그래서 살아남는 방법은 뭐냐? 그래서 기자 같은 사람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미친 척 하면서 살아남았다. 살아남되 그냥 무의도식 하면서 살아남은 게 아니고 다음 세상에 유도한 도가 있는 세상이 돌아오면 내가 어떻게 해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도를 길러야 된다는 것이죠. 기자가 양방을 하면서도 홍범구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자 조선을 열었을 때도 뭡니까? 나라를 잘 다스렸다. 그 얘기를 공자님 얘기입니다. 공자님 얘기. 기자의 지혜죠. 여기 명예니까. 기자의 지혜. 용의 이명이죠. 이 지혜를 어떻게 식풀 수 가능할 수가 있으면 식풀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자만이 할 수 있는 명의 시절의 처신법 미친 척 그죠?
이거는 공자님도 밝히고 있고 맹자도 밝히고 있고 그걸 쭉 밝히고 있죠. 6호에서는 기자의 용의 임명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오요에 나와 있느냐? 오요 뭐죠, 여러분? 오위가 임금의 자리입니다. 용의 임명이 바로 가장 실천 잘한 사람이 기자였다.